예,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임의로 처음에 이제 두 개를 꺼내. 두 개를 꺼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랑 사랑 이렇게 꺼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남는 거. 1, 3, 5가 남아있지. 자,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두 개를 꺼내서 큰 수를 A라고 하자니까 지금 4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세개공 중에서 A보다 큰 수가 적은 공이 나오거나 더 이상 꺼낼 공이 없다. 여기서 그 다음에 꺼냈는데 한 개를 큰 수가 나오거나 꺼낼 공이 없을 때까지 임의로 한 개씩 꺼낸다 그랬거든.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를 꺼냈는데 3을 꺼냈어. 그럼 아직 꺼낼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 3은 A보다 작죠. 그러면 3을 한번 꺼내서는 아직은 이 시행이 끝난 게 아니지. 맞잖아. 그 다음에 꺼냈는데 5를 꺼냈어. 아, 그러면 4보다도 큰 거를 꺼냈으니까 시행을 끝내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라는 거야. 그럴 때 주머니에 몇 개가 남아있어? 한개 남아있네. 아,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예를 들면 두 개를 꺼냈는데 3이랑 5를 꺼냈어. 그럼 남아있는 게 1, 2, 4겠지. 그럼 얘를 꺼내도 얘보다도 작으니까 계속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얘도 꺼내도 아직은, 얘도 꺼내도 아직. 만약에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 얘가 1, 2가 처음에 꺼내버리면 남는 게 3, 4, 5지. 얘가 지금 2가 A일 거 아니야. 딱 꺼내자마자 뭐가 돼? 오! 크네? 더 이상 시행 안 함. 이렇게. 남아있는 게 뭐가 되겠다? 두 개가 되겠다. 자, 그러면 뭐 구해야 될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 꺼내면, 작은 거 되어버리면 한 방에 끝! 해가지고 남는 게 3을 꺼냈다? 오, 두개 남았네. 이렇게. 그래서 남는 공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뭔가를 좀 결정을 해야 되겠지. A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따져야 될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2다. 큰게 2가 된다라는 말은 처음에 꺼낸 게 1, 2가 되고 남아있는 게 이런 경우라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얘는 뭐를 꺼내든지 간에 뭐를 꺼내든지 간에 남는 공은 두 개가 되겠죠. 남는 공은 두 개.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항상 남는 거두 개. 그 다음에 A가 3이 되는 경우는 큰게 3이니까 처음에 꺼낸 게 1, 3이거나 2, 3이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게 2, 4, 5가 되거나 1, 4, 5가 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 맞죠? 얘는 남는 게두 개니까 확률 계산 안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남는 게한개 되는 그 확률만 계산을 할 거라고. 이건 조건부도 아니잖아. 그냥 남는 게한 개가 될 확률, 그러니까 한 개가 될 상황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확률만 계산을 하면 돼. 전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남는 게한개 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A가 3이니까 4나 5를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 한 방에 끝나면서 남는 게두개 되지. 얘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 그럼 남는 게한개 되려면 작은 거 하나 꺼내고 4, 5를 하나 꺼내고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 여기서는 뭔지 모르지만, 요 작은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거 한번 꺼내고, 그 다음에 4 또는 5를 큰 거, 3보다 큰거 하나 꺼내고, 이런 형태 순서로 진행이 된다면, 얘는 남는 게한 개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얘를 확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A가 3이 되는 것부터.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것 중에서 요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맞죠?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결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2, 3이다 치면, 분명 세 개가 남았을 텐데, 세개 중에서 뭐를 골라야 돼? 제일 작은 거? 3분의 1을 골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 빠졌으니까, 4, 5 아무거나 괜찮잖아. 얘는 1이겠죠. 또는 2분의 2가 되든지. 공식적으로는 2분의 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0분의 2, 30분의 2, 15분의 1?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가 4가 되면, A가 4가 되면 1, 4나 2, 4나 3, 4를 꺼냈단 소리지. 그러면 남는 거는 1, 4니까 얘는 2, 3, 5가 되든지, 1, 3, 5가 되든지, 1, 2, 5가 되든지 이런 상황이겠죠. 현재 3개가 있는데 1개 남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A가 4이기 때문에 얘를 꺼내게 되면 끝나버리거든. 1개 남기려면 둘 중에 작은 거 1개, 그 다음에 5. 이래 되면 1개 남고 끝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개 꺼내고 여기서 두 번째로 5를 선택. 이렇게. 이 확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5C 2분의 3 됐고, 이제 얘를 한번 쳐다볼까? 여기 중에서는 세개 중에서 뭐를 작은 거 중에 하나 꺼내고, 둘 중에 하나 꺼냈으니까 이제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남았는데 두 번째 큰거 꺼내야 되겠지. 뭐를 곱하자? 2분의 1이겠지. 이한개 꺼냈잖아, 3분의 1로. 이 하나 꺼내고 지금 2랑 5랑 남아있으니까 2분의 1로 큰거 꺼내야 되잖아. 얘 계산하면 약분, 10분의 1? 에이가 5면 어떻게 될까? 에이가 5라는 말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이랑 5를 꺼내면 남는 거는 2, 3, 4지. 큰거안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다 꺼낼 거 아니야. 계속. 그래야 되면 얘는 남는 게 0개죠.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계산 안할 거예요. 그럼 뭐만? 이두 개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 둘을 더하면 되겠죠. 분자분모 더하면 7.